자, 그 다음에 선수들. 자, 이제, 자, 여러분, 12.6 사태로,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습니다. 자, 오빠, 안 봐도 비디오겠죠. 국가 비상사태니까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오빠, 들어봤습니까? 합수부. 이 12.6 사태에, 자, 여러분, 뭡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당했으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사실은 이 합수부가 구성됐으면 원래는 중앙정보부에서 이걸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자, 얄궂게도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쏴주겠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당시에 합수부장이 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군 보안사령관이었던 누가? 전두환이. 자, 마침 당시에 전두환이 조금만 있었으면 이 보안사령관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다른 보직으로 갔을 텐데, 전두환이 진짜 얘는 운이 따르는 새끼죠. 이 새끼는 병도 안 걸리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이 개새끼는. 이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이 전두환 투스타, 이 육군소장이 얘가 일약 뭡니까? 이 사태조사에, 이 사건 처리에 핵심이 된 거지. 자, 근데, 자, 당연히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됐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이 우리는 법률상 당연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계엄사령관 하게 돼 있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전두환은 누구냐? 얘, 전두환과 노태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신군부라고 합니다. 기존의 구군부와 대별되는 신군부죠. 얘네들은 주로 누굽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친미장교들이죠. 육사 11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떻습니까?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이끌고 있던 멤버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얘네들이 뭡니까? 뭐 사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운이 따른 거죠.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12.6 사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자기 상관을, 계엄사령관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을 해서, 자, 이런 뭐라고,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자, 이걸 12.6 사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자기 상관을 체포를 한 거지. 이 과정에서 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의 이 신군부 세력이 군사 권력을 탈취를 한 거지. 역사는 이걸 뭐라고 한다?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한다. 12.12 군사 쿠데타. 됐죠? 어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에서 군사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나라 하나 집어 삼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군부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그렇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정치 권력 장악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렇죠. 경제 권력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문화 권력 장악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술술술 가는 거죠. 일단 군사 권력, 제1단계는 장악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듬해 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듬해 봄이 되자, 자, 야당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뭡니까? 아직도 유신헌법 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속히, 아직도 비상계엄 상태고 유신헌법 체제란 말이야. 빨리, 지금 뭡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한 이미 유신헌법에 따라서 이제 10대 대통령이 이미 됐죠. 아직도 뭡니까? 이게 민주화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비상계엄 상태가 지금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5월 14일과 5월 15일에, 자, 여러분, 10여만 명의, 자, 여러분,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대학생들이 뭡니까?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100만 학도가 아닙니다. 전국의 대학생들 다 합쳐도 한 20만 정도 돼요. 근데 한 10만 명이 서울역 광장까지 대행진을 했다니까, 이건 그때 뭡니까? 각 학교에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전부 거리를 나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 광장까지 평화 대행진을 하면서, 자, 이런 뭐라고? 계엄 철폐. 조속한 민주화 일정을 밝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화, 자, 뭡니까? 민주화 대행진을 벌인 거죠. 이게 체코의 프라의 봄을 따라서 이걸 뭐라고,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서울역,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됐죠? 자,
당시에 여러분 신군부는 자, 언니 당시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자, 여기는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민주화 이행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이걸 쌩까고 힘으로 밀어붙이냐 아니면 자, 약간 뭡니까 들어주는 척하면서 똥구멍 싹싹 긁어주면서 어쨌든 구렁이 담는 것만 넘어가냐 어떻게 했겠어요. 전두환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 단순 무식 과격.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는 뭘 택한 거야? 그렇죠. 정면 돌파를 택한 거지. 그래서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을 자, 이런 말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시간에 꼭 말씀드립니다. 왜? 시험에 이미 옛날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오빠, 당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육지가 전부 계엄 상태였는데 신군부가 5월 17일 날 제주도까지 포함시켜서 전국계엄을 확대를 합니다. 이거 왜 한 거예요? 어? 이게 수능 문제였는데. 이게 명령 개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분계엄일 때는 대통령에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으로 이 명령 개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계엄이 되면 대통령에서 곧바로 계엄사령관으로 명령 개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시에 신군부 세력은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뭡니까? 이 군사 권력을 이제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킨 거죠. 5월 17일 자정에. 그리고 그날 밤에 뭡니까? 자, 김대중 등 주요 야당 정치인들을 전부 잡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전방의 군병력을 자, 이런 말하고 후방으로 빼갖고 자, 이런 말하고 정부의 각 관공사라든가 대학에다가 중무장 배치를 시킨 거죠. 사실은 이 이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군인들은 특히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같이 뭡니까? 시위 진압 훈련. 참나무에다 쇠 박아갖고 계속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신군부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17 비상계엄 확대예요. 자, 여러분. 5월 18일 아침이 되자. 여러분들 아버지들 이야기입니다. 등교를 했는데 철문이 다 잠겨져 있어. 대학 교문에 중무장한 자 뭡니까 군인들이 이게 대학교를 지키고 있고 휴교령이 내려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전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막 대학교 앞에서 막걸리 집에서 뭡니까 시국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시각에 뭡니까 광주 호남의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필이면 신군부가 그 과정에서도 또 깨알 같은 장난을 친 거야. 김영삼이나 이런 영남 정치인들은 그냥 가택연금을 시키고. 김대중은 구속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의 민심이 이제 더 흉흉하죠. 그래서 이제 5월 18일부터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인 거죠. 시위가 점점 불어나고 과격해지면서 자, 신군부는 뭡니까? 광주 지역에다가 자, 여러분, 향토사단이 24단 외에 뭡니까? 5공수, 7공수, 9공수를 뭡니까? 계속 증파를 하는 거죠. 양쪽 사이에 뭡니까? 뭐 계속 투석전 막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5월 28일, 5월 21일부터 자, 뭡니까? 계엄군 측에서 이제 뭡니까?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의 광주 시민들이 이제 이때 뭡니까?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여기서 그냥 학살만 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또 대가 센 사람들이야. 에이씨발 해갖고 파출소 털어갖고 칼빈 서총으로 무장을 해갖고 시민군을 조직해갖고 이제 계엄군이랑 맞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통계에 보면 이 계엄군 측 사망자도 10여 명 정도가 있어요. 광주민주운동으로 사망자가 350명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광주 시민들이고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계엄군 측 사망자가 있어요. 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칼빈 서총으로 무장을 해갖고 이제 시민군을 조직해갖고 계엄군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낸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에 짧았던 평화가 왔고 그 다음 이제 5월 28일 새벽에 계엄군에 의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전남도청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압이, 무장진압이 되면서 이제 열흘 동안에 어떤 민주화 시위가 막을 내렸죠. 알겠습니까? 자, 오빠, 그러면 이 광주민주운동이라고는 이 사건은 그럼 무슨 사건이야? 신군부의 권력장악에 맞서서 자,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이죠. 무참하게 이 무력 탄압을 받아서 이제 유혈 진압이 됐죠. 하지만 이제 이 광주 시민들이 이 저항했던 이 정신이 나중에 80년대 이후에 어떤 민주 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민주와 자유는 바로 이 광주 시민들의 어떤 저항에 저항으로 인해서 얻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80년 뭐라고 5.18 광주민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전두환 신군부 등은 어떻게 했다고? 5월 28일 새벽에 이 광주 사태를 진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이제 국보위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실상 군정 통치를 한 거예요. 알겠죠? 군발이들이 사실상 뭡니까? 다 장악을 하고 군정 통치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제 국보위예요, 국보위.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통폐합. 자, 그 다음에 삼청교육 때 들어봤죠? 약 2만 명 정도를, 자, 뭡니까? 군부대에다가 이제 끌고 왔고, 어? 뭐, 하여튼 뭐, 여기에 진짜 뭡니까? 뭐 동네 양아치나 깡패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 뭡니까? 그냥 끌려간 사람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인권 탄압의 대명사죠. 알겠습니까? 이게 삼청교육대가 되겠습니다. 자, 오바. 전두환은요, 자, 원래 이제 12.12 군사 쿠데타 사이, 당시에는 이제 보안사령관 투스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쓰리스타 받고, 또 지가 또 계급장 하나 더 받았고, 육군대장으로 이제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제11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한 자, 6개월 정도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8차 개헌을 합니다. 제8차 개헌은, 자, 이런 뭐라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과는 거리가 멀죠. 유신헌법의 변종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 임기가 7년이고, 자, 그 다음에 단임한다.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접 선거로 뽑는다. 됐습니까? 자,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 근데 8차 개헌, 전두환헌법은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아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도 되고 12대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1년 2월 25일 날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88년 2월 25일 날 퇴임할 때까지 7년 동안이 자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자 오바 전두환 집권 초기에 81년 82년에 이때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야당은 탄압을 하고 그 다음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강력하게 군홧발로 짓밟았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유화정책을 펼쳤다 이거죠. 자신의 뭡니까? 이게 부족한 정통성을 이렇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자 뭡니까? 요런 걸 몇 가지 풀어주면서 이게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과외 전면금지. 그 다음에 중고교, 교복자유라. 그 다음에 야간 통행금지 해제. 뭐 이런 유화조치들이 81년, 82년 무렵에 나와요. 알겠죠? 요것도 시험에 다 나왔죠. 요. 사부님이 요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인데 이제 성급한 우리 어머니 중학교 교복을 다 사놓으셨습니다. 근데 2월 달에 갑자기 교복자유라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저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교복 안 입어봤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산 교복 우리 형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이게 82년, 82년 2월 달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전두환 정권 7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으로 얼룩진 7년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설마 일베 새끼들이 아닌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두환 시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난 일베 애들 또 사실은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걔네들 또 그냥 전두환 전땅크 그냥 장난으로 그냥 그러는 거 아닐까? 제정신 박힌 새끼들이라면 어떻게 전두환과 유신 시대를 찬양할 수가 있지? 나는 걔네들 그냥 현실이 깝깝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장난 한번 쳐보는 멘트 아닐까? 일베 애들이 진짜? 나도 뭐 내가 일베한테 공격 뭐 지금은 다 지워지고 그랬지만 전 뭐 일베한테 그 지금까지 뭐 거의 뭐 한 5년 6년 7년을 끊임없는 저는 멘탈 강합니다. 저는 한국사 선생님들 중에서 뭐 공장기 학원에서 저 막 까도 저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멘탈 나름 강합니다. 이 일베하고 보스파들한테 훈련된 멘탈입니다. 제가 진짜 사례방 문자 이거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일베 애들 뭐 저 까는 걸 막 댓글 막 800 몇십 개 달리고 막 그 의연합니다. 광주민주운동 그 나는 사실 내가 뭐 이게 내가 뭐 어떻게 녹화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능 수업 한 건데 누가 이거 편집해갖고 올려놓은 게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거지. 그걸 본 일베 새끼들 완전 개그 품으면서 막 댓글 800 몇십 개 달리고 막 그 새끼들은 이제 광주민주운동을 교과서대로 이제 이해를 안 하는 거지. 광주가 왜 광주 폭동이지 왜 광주민주운동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댓글에다가 뭐 우리 그 게시판에도 그런 질문 가끔씩 와요. 광주가 왜 폭동이냐고. 그러니까 광주가 왜 민주운동이냐고. 폭동 아니냐고. 야 그럼 야, 너 그런 논리로 따지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대폭동이네. 3.1운동은 3.1 폭동 사건이네. 아니 지금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럼 폭력을 수반하지만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광주민주운동 당시에 물론 시민군을 조직해서 당시에 뭡니까? 계엄군의 부당한 그런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폭력이란 방법으로 사실을 저항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큰 성격을 보셔야죠. 그럼 뭐 로크가 저항군을 이야기했는데 로크도 빨갱이네? 어? 로크 빨갱이야? 나는 이게 광주민주운동을 무슨 막 광주 폭동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일베 새끼들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애들이라 그런 애들은 이제 심사를 정신건강을 심사해 갖고 그런 애들은 공무원 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냥 그런 말을 써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제 정신 갖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